23년에 최종적으로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고 곳곳에서 불려다녔어요. 너무 뛰어나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난리가 날 정도의 반응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윤신덕 선생님이 얼마나 스타였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 홀려서 침을 줄줄 흘리고 따라다니는 신사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. 팬클럽인가 보다. 최초의 팬클럽. 초기 팬클럽 형태. 네. 처음 보는 무대니까. 요새 우리가 보는 어떤 뭐 셀럽이나 뭐 스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. 그리고 또 윤신덕 선생님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. 캐롤 내셨어요? 캐롤이 최초의 캐롤을 부르신다. 그러니까 그때 캐롤을. 네. 그때부터 그러면 약간 스타들이 캐롤을 내는. 맞아. 명구 전부. 그러니까 우리 10대 때부터인 줄 알았는데. 명구. 있는 사이도 달릴까 말까. 아직도 훨씬입니다. 달리셨는지 마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달렸나요? 안 달렸어. 안 달렸어. 그때 캐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파우스트 노엘이라고. 파우스트 노엘? 네. 일본식 발음으로 파우스트가 원래 퍼스트입니다. 퍼스트 노엘이에요. 그게 이제 사회참미랑 이제 녹음할 때 같이 이제 녹음을 했던 건데 2013년에 복원을 한 거예요. 이걸 복원을 해서 그 노래가 있어요 지금. 이게 이제 최초로 부르고 우리가 하는 그건가? 노엘. 맞습니다. 진짜? 대박이죠. 이게 파우스트 노엘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니 쇼미니 이렇게 음악 들려주세요.